강원도 원주시 문마구 국말길 193번지에 센츄리 21cc가 있는데요. 센츄리 21cc 근처에 맛집과 식당이 많고요. 숙박시설도 있는데요. 센츄리 21cc가 2021년부터 골프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 장소로 선정되었고요. 시험 장소인 마운틴 코스 소개와 라운딩 전략도 함께 알아볼까요? 처음 가시는 분과 자주 가시는 분 모두에게 도움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꿀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끝까지 보셔야 모두 알 수 있어요. 저는 골프 종목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있고요. 질문이나 다른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본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렵거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시죠? 카풀 정보 먼저 정리해볼까요? 센츄리 21cc 카풀 장소로 두 개를 추천하는데요. 장단점이 있어요. 서울 만남의 광장은 양방향 통행이 되어 편리한데요. 하루 이용료가 12,000원이고요.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딱지를 붙여요. 3시간 지나면 딱지를 추가로 붙이고요. 딱지 붙인 차는 돈은 받지 않아요. 이것을 꿀팁이라고 해야 할까요? 회차로가 있고 장시간 이용하려면 장기 주차장이 있어요. 서울에서 출발하면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오른쪽에 있고요. 저녁에 헤어질 때는 주차장에 와서 클럽 분배하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덕평 휴게소도 양방향 통행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선 이용료는 24시간까지 무료이고요.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덕평 휴게소까지 오전에는 40분 소요되고요. 주차장 단속이 없고 오래 주차해도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센츄리 21cc 식당과 맛집 먼저 알아볼까요? 문막 IC 나가서 센츄리 21cc 가는 길에 식당이 많이 있어요. 오른쪽에 화성 순대국 있고요. 왼쪽에 문막 모텔 보이네요. 1박 2일 라운딩 하시는 분 참고하시고요. 왼쪽에 119 소방서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조금 더 가면 일순 김치찌개 전문점 있어요. 여기 김치찌개 완전 맛집이고요. 주차 방법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왼쪽에 김밥집이 있네요. 간단히 요기 가능하고요. 봄나들이의 김밥집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막시장 근처에도 식당이 많은데요. 장터 추어탕 맛있다는 평이 있는데요. 원주 추어탕 방식이라 서울 추어탕과는 조리 방식이 다르다고 하네요. 오른쪽에 짬뽕과 막국수도 있고요. 여기는 나빠 보았던 문막 모텔 바로 옆 골목이고요. 문막 농협 근처에요. 오른쪽에 증반 짜장과 해물 짬뽕 전문점이에요. 왼쪽에 부럼만두 칼국수 있고요. 전화번호 보이시죠? 바로 옆집에 천마산 막국수 집인데요. 전화번호 메모하시고요. 이곳도 맛집이에요. 메밀전과 수육에 막국수, 칼국수 전부 시켜서 먹으면 맛있는데요. 이 집의 특징은 별도 룸도 있고 단체로 와도 많은 분이 앉을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게 메밀전인데요. 이것에 수육을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 옹신이 칼국수와 막국수도 별미인데요. 여기까지는 문마급 중심가에 있는 식당이고요. 지금부터는 센츄리 21cc 가는 길에 있는 식당 소개합니다. 오른쪽에 송양 봤나요? 시래기 밥정식과 더덕구이, 황태구이 메뉴가 보이고요. 왼쪽에 송이식당, 백판, 청국장. 왼쪽에 잣나무식당, 오른쪽에 옛 골가든, 황태구이. 왼쪽에 외갓집, 올갱이 해장국. 왼쪽에 김영순 소 머리국밥, 누군가 추천해준 집이에요. 바로 옆에 유명한 명봉산 기사식당이에요. 전화번호 메모하시고요. 한국만 바꿔요. 새벽부터 하는데 오후에 일찍 닫아요. 센츄리 21cc 선거리입니다. 좌회전 해야 하고요. 여기서 3km 더 가야 해요. 오른쪽에 청솔지, 판식 전문점 있고요. 왼쪽에 김밥, 샌드위치, 간장게장 메뉴 보이고요. 왼쪽에 선비촌 순두부, 닭백숙, 오리백숙, 주차장에 차가 엄청 많은데요. 맛집이다. 아니라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갔다 오신 분은 평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참, 지금까지 소개된 식당에 다가보지 못했으니 현재 영상 보시는 분은 식당 리뷰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소개 안 된 맛집 정보도 댓글 부탁드리고요. 센츄리 21cc 정문입니다. 왼쪽에 숏게임 어프로치 연습장이 있는데요. 센츄리 21cc는 클럽하우스가 두 개인데요. 첫 번째 보이는 곳이 마운틴 코스가 있는 이 클럽하우스이고요.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골프 연습장이 하나 더 있어요.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더 올라가면 이 클럽하우스가 있어요. 정문 바로 왼쪽에 있는 숏게임 연습장입니다. 어프로치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골프 연습장 비용은 한 박스에 5,000원이고 숏게임 비용은 1시간에 5,000원이에요. 골프 연습장은 그물이 없고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모든 채를 연습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벙커 연습장도 있어요. 벙커 연습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시간 되면 벙커 연습 꼭 해보세요. 마운틴 코스 클럽하우스는 아담한 사이즈로 작은 규모예요. 왼쪽은 여자 락커, 오른쪽은 남자 락커가 있고 그늘집이 1층에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연습 그림이 있어요. 코스맵을 3,000원에 판매하는데 센츄리 21cc 홈페이지에 있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마운틴 1번 파3 홀입니다. 화이트 티 128m, 레드 티 100m라고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데요. 평소 실전 라운딩 할 때는 매트에서 중핑 기준 남자 101m 정도 되고요. 골프 시험은 화이트 티 101m, 레드 티 90m에서 티샷 합니다. 앞으로 알려드리는 거리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실기 시험 거리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현재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거리로 시험 준비하시면 되고요. 시험 거리는 앞으로도 매년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는 있고요. 1번 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숏티에서 티샷 잘하기입니다. 숏티에서 티샷 잘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저드, 벙커가 위협적이고 조금 짧으면 벙커 턱 맞고 벙커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보내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린 중간 또는 중간 오른쪽이 좋습니다. 그린은 왼쪽과 뒤쪽이 높고요. 그린 스피드는 홀마다 다른데 1번 홀 그린이 제일 느린 편이에요. 1번 홀 라인은 많지 않으니 직선으로 보고 거리를 맞추는 편이 좋아요. 마운틴 2번 파4 홀입니다. 골프 시험은 화이트 티 197m, 레드 티 178m에서 티샷 합니다. 핸디캡 1번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어렵지 않고요. 많이 오르막이며 매트 방향이 우측 슬라이드 나도록 배치되어 있어요. 티샷이 우측으로 가면 경사가 높아서 세컨샷하기 안 좋아요. 오른쪽으로 많이 가면 그린핀이 안 보여요. 가운데로 치세요. 레드티에서는 라이트 오른쪽이나 거리가 많이 나가면 그린 왼쪽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페어웨이든 언덕 위쪽에 떨어져야 세컨샷하기 좋습니다. 페어웨이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오르막 샷을 하게 됩니다. 해저드에서 남은 거리 80m예요. 포대그린이고 그린 오른쪽 아래에 벙커가 있어요. 포대그린이라 짧으면 뒤로 굴러 내려옵니다. 오르막 앞으로 치는 샌드나 웨지로 치면 찰퍼덕해서 망하고요. 피칭이나 아이언으로 그린 중앙에 올리세요. 그린은 약간 2단 그린입니다. 그린 뒤쪽이 많이 높아서 크게 떨어지면 내리막 퍼팅 해야 합니다. 내리막 심합니다. 마운틴 3번 파5홀입니다. 골프 시험은 화이트 티 343m, 레드 티 315m에서 티샷 합니다. 핸디캡 6번으로 공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세컨샷과 그린 퍼팅이 어려운 홀입니다. 얼만큼 어렵냐고요? 좀 더 보도록 하시고요. 우선 티샷은 매트 방향으로 치면 우측 슬라이스 나고요. 우측으로 밀리면 그린이 안 보여서 세컨샷 하기 어려워요. 해저드 티에서 230m 남았습니다. 마운틴 코스는 거리가 대부분 짧은데요. 예전 에콰리안 정선에 비해 실기시험에서 대량 합격하게 되고요. 반면에 실기 합격자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중간에 계속 설명드릴게요. 마운틴 오르막 코스는 런이 없고 볼이 뜨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세컨을 우드를 칠 경우에 오르막 라이에서 볼을 띄우는 샷 연습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시험 볼 때는 우드 미스 샷 방지를 위해 아이언 2번 연속 치는 것을 권장드려요. 남자는 세컨을 아이언으로 치면 100m 안쪽으로 남게 됩니다. 레이디는 탄도가 높은 유티를 쳐야 하고요. 그린은 뒤쪽이 많이 높은데요. 중핀 쪽은 많이 높지 않지만 그린 경사를 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그린은 매우 길게 되어 있어요. 그린 뒤쪽 나무에 동그랗게 매달려 있는 노란 공이 있는데요. 노란 풍선이라고 하는데 실제 풍선은 아니고요. 노란 풍선은 100핀인 경우 페어웨이에서 핀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공입니다. 중핀으로 연습해야 하는데 연습 라운딩 갔을 때 중핀이 아닌 경우 해결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3,500원에 파는 녹색 홀컵을 사용하여 연습할 수도 있어요. 골프 시험 대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운틴 4번 파4 홀입니다. 골프 시험은 화이트 티 251m, 레드 티 230m에서 티샷 합니다. 티샷 할 때 앞에 소나무가 방해되지만 소나무는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남자의 경우 200m 나가면 오른쪽에 벙커가 있어서 우측보다는 중간이나 약간 좌측으로 치는 게 좋아요. 왼쪽에 눈에 안 보이는 공간 여유가 있는데요. 카트길 왼쪽 언덕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린 우측 끝 벙커 방향이 제일 좋지만 심리적으로 약간 왼쪽으로 치게 되어 있어요. 여성은 카트 도로 쪽 중앙 공략이 제일 좋고요. 해저드 픽셀트에서는 128m 정도 남았습니다. 벙커 근처에서 80m 남았습니다. 포대 그린이라 세컨샷이 그린 중간으로 올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쳐줍니다. 중핀 위치에서 퍼팅은 뒤쪽 오르막 경사 많이 안 먹습니다. 그린 중핀 위치는 평진하고 보시고 퍼팅하시면 됩니다. 이 홀컵은 인터넷에서 2,900원짜리 하늘색 홀컵인데 실제 홀컵보다 훨씬 큽니다. 마운틴 5번 파3 홀입니다. 골프 시험은 화이트 티 114m, 레드 티 101m에서 티샷 합니다. 그린 전체가 우측이 높아서 좌측에 떨어지면 오르막 퍼팅으로 유리하지만 좌측으로 정확히 보내기 어려우면 우측으로 보내는 것이 죽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측 언덕에 떨어져도 좌측 그린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안정적으로 우측 티샷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파3 쇼티 치는 방법 뒤에서 다시 안내하기는 하는데요. 파3 쇼티 연습을 별도로 하셔야 해요. 그린은 평지는 아니고 언듀레이션이 있는데요. 언덕 쪽으로 경사가 있습니다. 마운틴 6번 파4홀입니다. 골프 시험은 화이트티 234m, 레드티 209m에서 티샷 합니다. 약간 오르막이며 4번 홀처럼 티샷 할 때 앞에 소나무가 방해됩니다. 4번 홀과 비슷한데 티샷 떨어지는 곳이 넓어서 어렵지 않은 홀이에요. 티샷 위치가 소나무 쪽으로 되어 있는데 과도하게 올라치지 않아도 소나무를 넘어갑니다. 핸디캡 4번으로 공지되어 있지만 티샷만 잘하면 실제는 제일 쉬운 홀 같아요. 해저드 특설티에서 남은 거리는 125m입니다. 드라이버 잘 치면 남은 거리 70m 안쪽으로 남게 되며 우측에 벙커가 한 개 있어요. 장타자는 30m 안쪽으로 남게 되며 그린 근처까지 가기도 합니다. 포대 그린이고 그린 뒤쪽이 높아서 세컨샷을 확실하게 그린 중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 홀은 2단 그린으로 너무 크게 치면 심한 내리막 퍼팅을 하게 됩니다. 퍼팅에 너무 겁먹지 말고 그린에 무조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운틴 7번 파5홀입니다. 골프 시험은 화이트티 385m, 레드티 368m에서 티샷 합니다. 핸디캡 7번으로 공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홀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리막 코스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그린이 보여서 투홍을 노려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파세이브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왼쪽 공간이 많이 없어서 우측으로 티샷을 하게 되며 우측으로 가면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티샷 우측은 안전하지만 그린이 안 보여서 세컨샷부터 망하기 시작하고요. 레이디도 왼쪽 나무를 넘겨서 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화이트티에서도 왼쪽 나무 넘겨서 170m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계속 내리막 코스입니다. 우측 카트 도로 타면 한참을 내려갑니다. 그린 우측이 높지만 그린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린 왼쪽에 해저드가 있는데 해저드 근처로 가면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린까지 못 가면 왼쪽 해저드 쪽으로 굴러가고 그린 어프로치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린 왼쪽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린은 우측이 높아서 우측에서는 약간 내리막 퍼팅입니다. 마운틴 8번 파4홀입니다. 골프 시험은 화이트티 297m, 레드티 272m에서 티샷 합니다. 핸디캡 2번으로 공지되어 있고 쉽지 않은 홀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리막 코스이며 왼쪽 나무 넘기면 좋은데 불안해서 오른쪽으로 공략하게 됩니다. 블라인드 홀이며 좌도 그랜은 아니고 거의 직선 코스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으로 많이 밀리지 않으면 우측 언덕 맞고 페어웨이로 내려오고 카트도로 타고 계속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해저드 특살티에서 110m입니다. 그린 왼쪽에 벙커 있고요. 내리막 코스이고 그린도 내리막 그린이라 그린에 떨어지면 5m는 더 굴러가니 5m 정도 짧게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린 뒤쪽에 벙커가 있어서 크게 쳐도 완전히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마운틴 9번 파4홀입니다. 골프 시험은 화이트티 326m, 레드티 293m에서 티샷 합니다. 핸디캡 3번으로 공지되어 있고 쉽지 않은 홀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리막 코스이며 마지막 홀입니다. 그린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홀입니다. 우도그레 홀이며 왼쪽에 멀리 보이는 벙커 우측으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은 가운데로 똑바로 치시면 됩니다. 많이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샷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린 방향으로 장애물이 없어서 약간 짧아도 굴러서 그린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린 뒤쪽으로 벙커가 있는데 벙커 빠지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벙커가 있어서 크게 쳐도 안전하겠다고 생각하고 치는 것이 부담이 덜 됩니다. 같이 동반 라운딩 하신 여성분께 홀컵 선물로 드렸습니다. 라운드 마치고 신발 털고 저녁 먹으러 갑니다. 저녁은 1승 김치찌개 집이 최고의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년 묵은 김치로 만드는데 다른 곳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입니다. 주차는 가게 옆도로에 주차 빈 공간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덕평 휴게소는 양방향 출입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서울에서 온 차량은 저녁에 서울로 돌아갈 수 있지만 센츄리 21cc에서 간 차량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회차로가 일방 통행만 가능한 독특한 구조예요. 저녁에는 차가 많이 밀립니다. 강릉에서 오는 차하고 합쳐져서 많이 밀려요. 더보기에 소개된 밴드와 카페의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골프존에서 마운틴 코스만 치는 방법과 3인 플레이 방법도 있어요. 몇 가지 핵심 정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파3 홀 쇼티에서 티샷 잘하는 방법은 별도로 있는데요. 우선 아이언 헤드를 세우고 옆으로 밀어 치는 것이 좋아요. 찍어 치면 슈티 높이에 따라 보리뽕 샷으로 공중으로 뜨거나 생크가 날 수도 있어요. 근처 파3 어프로치 연습장에 가서 티샷을 꼽은 후에 옆 그물망을 향해 티샷 연습을 해보세요. 인도어 연습장에서 드라이버 티를 아주 낮게 설정해서 아이언 연습도 하시고요.
잘 칠 필요 없이 가운데만 맞으면 아이언 별로 제 거리를 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운틴 코스는 오르막 3개, 평지 3개, 내리막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르막 코스는 2번, 3번, 6번 홀이고요. 평지 코스는 1번, 4번, 5번 홀이며 내리막 코스는 7번, 8번, 9번 홀입니다. 2단 그린은 2번과 6번 홀입니다. 센츄리 21cc는 예정 에콜리안 정상보다 실기 합격 조건이 아주 좋고요. 실기 합격자가 예정 평균보다 대량으로 배출하게 되어서 구수시험에서 점수를 엄격하게 줄 것 같네요.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은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술시험 대비 골프 규칙 영상을 추가 제작하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야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